해당 뉴스 때문에 일각에서 한폴 방산 계약이 다 날라갔다 또는 물량이 3분의 1 토막났다는 되도 않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 내부의 정치 상황이 혼란하고 이에 따라 한폴 방산 계약이 위태롭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분석입니다. 변수가 많은 방산 계약, 그것도 최대 4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계약의 특성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장 K9 자주포만 봐도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 계약이 672문에 육박하고 같은 해 8월 1차 실행 계약만 212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2차 실행 계약은 남은 460문 중 152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남은 308문이 날아갔다고 주장하는 건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비롯한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평가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대한민국의 수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K9 152문 약 3조 4,474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가뭄의 단비가 따로 없는데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등 역대급 기본 계약 이후 일사천리로 1차 실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국내에서는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2차 실행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많은 사람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폴란드 내부의 정치 사정도 문제였지만 대한민국의 수출 금융 한도, 즉 금융 지원 문제가 2차 계약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도 외면할 수 없는데요. 1차 계약 당시 금융 지원 역할을 맡았던 수출입은행이 잔여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K-방산 르네상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마당에 미비한 제도적 한계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방산 수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추가 무기 수출 계약만 아니라 원전이나 공항,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상당한 데다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초 2차 실행 계약의 체결 예상 시점은 2023년 상반기였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말부터 업계에서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등이 생산 라인 증설에 과감히 투자한 것도 이와 관련 없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앞서도 말한 금융 지원이 한도에 부딪히면서 본격적인 2차 실행 계약은 2024년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덩달아 한폴 방산 계약이 폴란드 총선, 야권 연합 승리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국내 5개 시중은행이 전격적인 수출 계약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지지부진했던 추가 실행 계약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9 152문 실행 계약입니다. 아직도 300문이 남아있는 만큼 만족할 상황은 아니지만 멈춰있던 2차 수출 계약의 물꼬를 텄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K9 2차 실행 계약인 152문은 시중은행의 지원 규모인 3조 5억 원과 일치하는 물량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폴란드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K9 152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에 딱 그만큼만 실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남은 물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고 추가 실행 계약으로 체결하면 그만입니다.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 물량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세부 내용을 보면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 6문과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개량된 K9PL 146문이 공급되게 됩니다. 지난 2022년 K9에 대한 수출 기본 계약이 규모가 총 672문이었으니 1, 2차 실행 계약이 이루어진 현재 본 계약 물량은 총 300문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 구매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본 계약과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되는 실행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계약 이후 실행 계약, 즉 이행 계약까지 체결되어야 실제 수출이 확정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지난 2022년 수출 포괄 합의를 통해 체결한 게 이중 기본 계약입니다. 사실 기본 계약이 체결될 당시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수출 규모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규모다 보니 실행 계약이 아닌 이상 단순 MOU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하지만 수출 기본 협정은 일반 MOU와 달리 일정한 강제력을 가지며 함부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과 척질 게 아니라면
폴란드로서도 처신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 협정이 이루어진 계약권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옳은데요. 더군다나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컸던 만큼 수출 계약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무턱대고 수출에만 급급해서 대출을 남발하다가 폴란드가 돈을 떼먹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데요. 물론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정잡배 사기꾼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거래에서 방산 거래 대출금을 나 몰라라 한다는 건 외교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폴란드가 전액 대출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40조 원 때문에 국가 신용도를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이자 나토의 최전선을 자처할 만큼 경제 규모가 상당한 나라입니다. 당장 GDP 순위만 봐도 21위로 대한민국과는 격차가 크지만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서유럽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폴란드의 보증은 이유가 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폴란드 내부 상황 탓에 지원금 동결 등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폴란드가 EU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늦을지언정 사라질 지원금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대출금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지라도 떼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낙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인데요. 모 언론에서 폴란드 먹튀 우려를 보도한 이후 해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는 K9 자주포만 아니라 155mm 탄약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군수 지원 패키지 등의 운용에 관련된 일체와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낭보의 남은 계약 물량 역시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폴 양국 간 구축한 협력 관계가 공고한 데다 지난 1차 계약 이후 보여준 K방산의 빠른 납기는 폴란드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로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폴란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강력한 안보 정책인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6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폴란드는 적극적인 공여 정책까지 더하며 동유럽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안보의 기반이 되는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아래 국방비 규모를 GDP 대비 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즉, 유럽의 중심이 될 만한 강력한 국방력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K9 자주포를 완제품 직도입이 아닌 K9PL, 즉 현지화 모델로 도입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는 이번 2차 계약에서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9PL의 비중을 대폭 늘렸으며 지난 1차 계약으로 2026년 최초 도입된 K9A1 역시 향후 K9A2와 동급 사양인 K9PL로 개량할 계획인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폴란드가 도입하는 K9A1은 K9의 1차 성능 개량 모델로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격이 가능하며 GPS 수신기를 통한 정확한 위치 재원 산출, 전자장비 작동을 위한 보조동력 장치 추가 등으로 전력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되지만 반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5명의 승무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포탄은 자동 장전되지만 장약은 여전히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9PL, 다시 말해 K9A2는 위치 확인부터 사격에 이르는 포격에 필요한 전반적인 단계가 전부 자동화될 예정입니다. 이 덕에 운용 승무원이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게다가 포탄과 장약 모두 완전히 자동화되어 분당 9발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K9A1 대비 50%로 향상된 수치로 발사속도 증가로 발생할 약실 내부의 고열은 신형 둔감형 모듈 장약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동성과 화력은 물론 안전성까지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현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장관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성능, 가격, 납기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폴란드의 성공이었다라며 K9을 두고 다른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건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10년, 1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다면 폴란드의 안보를 나약하게 만들고 국민을 실제적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독 성향인 야권 출신 신임 총리 도널드 투스크를 겨냥해 독일의 이익을 위해 폴란드를 정치적, 사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매우 노골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K9PL과 비교할 만한 경쟁 차종으로 독일의 판처 2000이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해당 모델의 경우 가격과 생산력에서 이미 막장 수준입니다. 판처 2000은 세계 최초로 155mm 52구 경장 포신을 도입하며 개발 초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었습니다. 하지만 방호력 증대와 적재량을 증가로 인한 중량 상승,
그리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와 현격히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이제는 빚 좋은 개살구 꼴이 되었는데요. 물론 판처 2000 경쟁력 약화에는 대한민국의 K9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K9은 분당 9발 발사, 국내외의 실전을 통한 성능 발휘로 판처 2000의 거품을 꺼뜨렸고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비교 우위의 평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가 한때 K9의 경쟁자로 대두된 적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불어닥쳤던 차륜형 자주포 선호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해 주행 중에 연료 소모가 적으며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동계가 가지는 신뢰성이 높은 데다 개발 및 생산비가 적은 만큼 도입비가 절감된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는 바퀴의 대형화가 어려워 야지 주행 성능에서 한계가 뚜렷하고 차고가 높아 급선회 시 전복될 위험이 큽니다. 즉 실제 전장에서 기동력 제약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세자르는 탄착시차나 포격속도 등에서 K9의 분명한 열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반자동 장전 방식으로 장전할 때마다 포수가 캐빈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전히 대화력전의 가치가 입증된 마당에 세자르의 주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없다면 향후 유럽 최강의 지상군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폴란드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일한 도입 비용으로 K9의 성능과 전력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디 군사적 동반자가 된 폴란드의 안보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권 연합이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퇴출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이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입찰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는 폴란드 야권 연합이 대한민국 잠수함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되지도 않는 억지를 일삼으며 안간힘, 그나마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최대 40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은 폴란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유지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에는 K9PL 2차분 152문 추가 계약에 성공하며 1-폴 방산 협력이 현재 진행형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고작 이걸로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더 큰 게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외교에서 국가 간 방산 무기의 거래는 언제든지 칼을 쥔 구매국이 캅질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의 기분을 맞추려 들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과거 한국이었다면, 또 과거의 한국 방산 기술력이었다면 이렇게라도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을 바라보는 국제 시각이 바뀌었는데요. 즉 판세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폴란드 야권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고 더 나아가 아예 폴란드의 군사 전문 기자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면 돌파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국의 국민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시범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했습니다. 어차피 성능부터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봐도 11개에 달하는 경쟁국 잠수함 중 대한민국의 장보고3를 뛰어넘을 기종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본 폴란드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장보고3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반대론자들까지 포함해 모든 언론들까지 죄다 앞다투어 우호적인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대한민국 기술지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현지 군사 전문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행사를 하나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장보고3급 잠수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전부였는데요. 폴란드 내부에서 돌고 있는 대한민국 장보고3에 대한 괴소문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대단히 뜨거웠는데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현지 군사 전문 기자들은 폴란드 내에 아름아름 퍼져 있었던 장보고3에 대한 숱한 오해와 비판점을 숨김없이 질문했고, 우리 기술진들은 전문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력의 우수성과 경쟁력에 대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가감없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오르카 프로젝트의 대한민국이 장보고3급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면서 가장 쟁점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심이 낮은 발트해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장보고3 배치원 도산 안창호급의 수중 배수량이 약 3,705톤, 현재 건조 중인 KSS-3 배치2가 이보다 큰 4,000톤급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형 장보고3 역시 동급 최대 크기인 3,600톤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수함은 크기가 클수록 잠항, 작전 수행 시간 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배수량이 클수록 유리한데요. 하지만 폴란드 경우 국토에 면한 유일한 바다가 전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낮은 바다 중 하나인 발트해라는 게 문제입니다. 수심이 낮은 바다는 오히려 잠수함의 규모가 클수록 작전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폴란드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폴란드가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유부터가 다름 아닌 러시아의 발트 함대이기 때문입니다. 발트 함대는 러시아 해군을 대표하는 4개 함대 중 하나인데요.
만재 8,000톤의 소브레멘 2급 구축함을 기함으로 네우스트라심 2급 호위함, 스테레구 C급 초계함, 로프카급 상륙함, 킬로급 잠수함 등 보유한 전투 함정의 숫자만 51척 이상의 거대 함대입니다. 폴란드 해군의 전투 함정이 기뢰함, 기뢰부설함까지 깡그리 끌어모아도 간신히 34척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발트 함대의 규모를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입장에서 해상 안보의 명운이 달려있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폴란드 역시 발트 함대의 규모에 맞춰 양적 성장을 하는 게 정론인데요. 하지만 해군력은 증강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 모두 부족한 폴란드로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에 패배한 마당의 대선 승리까지 장담할 수 없는 폴란드의 현집권당, 법과 정의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군력 증강 사업에 첫 삽을 뜨고 싶을 텐데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잠수함뿐입니다. 잠수함은 일단 잠항을 시작하면 망망대해를 일종의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아무리 규모가 큰 함대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괜히 잠수함을 일컬어 비대칭 전력이라고 칭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역시 바로 이를 노리고 오르카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공표된 오르카 프로젝트는 고작 두 달 후인 7월에 입찰 정보를 공개했고 내년 5월 본격 입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잠수함 두세 척, 최소 3조 원대 규모인 잠수함 도입 사업이 고작 1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가 차기 잠수함으로 내건 조건은 30일 이상 작전 지속, 심도 200m 이상 작전 수행 가능, 지상 해상 수중 목표물 타격 능력, 기술 이전 등입니다. 하나같이 현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상급 운용 능력을 갖춘 잠수함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데요. 오죽하면 폴란드가 도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억지로 과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규모가 큰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전략이기도 하고 특히 잠수함은 워낙 비싼 무기체계라 아주 허황된 추측은 아닙니다. 심지어 발트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을까 싶은 지경인데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장보고 3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발트해 운용 논란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의 해양 전문 매체는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 잠수함 길이가 15m 이상 길고 배수량 역시 가장 큰 사이즈를 지녔다라며 발트해의 얕은 수역과 안전 수심도를 고려해 기동성 저하, 피탐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발트해는 폴란드, 러시아는 물론이고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발트 3국 등이 접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바다 중 하나이며 연안 바다인 탓에 불규칙한 조류와 수계의 분포 때문에 소나를 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수함 운용에 있어 최악의 환경인데요. 해당 논란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저 지도 한 장을 꺼낸 건데요. 바로 서해입니다. 당장 논란이 된 운용 환경만 보더라도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 가장 깊은 곳도 459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극한 환경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서해입니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약 44m, 가장 깊은 곳도 가거도 부근으로 고작 124m에 불과합니다. 운용 난이도로 치면 발트해가 비빌 난이도가 아닌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서해에서 장보고 3를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극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훈련 환경이 가장 큰 증거가 된 셈입니다. 우리 잠수함 기술진들도 이 점을 노리고 서해와 발트해의 수심 자료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보고 3급은 폴란드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잠수함인데요. 이미 이번함인 안무함까지 전력화를 준비 중인 도산 안창호급을 기준으로 최대 잠항 심도만 300m가 넘습니다. 게다가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3주간 잠항을 달성하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작전 일수만 50일에 육박하는데요. 앞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운용 중인 킬로급 잠수함이 45일에 불과합니다. 발트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상대적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산 안창호급이 최대 장점은 단연 화력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533ATP 발사관 6기와 함께 VLS-6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부터 잠수함 발사순항미사일 SLCM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경쟁 모델 중 VLS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3는 또 하나의 초격차를 만들어냈는데요. 피탐 유도를 극도로 낮출 수 있는 탐지 외피 설계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은 소자 코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 원천 기술로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피탐을 최소화하는 장비입니다. 일종의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대잠 초계기의 매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전력 우위를 선점하는 셈이죠. 다만 걱정스러운 건 역시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등을 구매했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방금 언급한 무기들은 유럽 내에서 성능으로 한국을 압도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조금만 눈을 낮추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독 성향이 강한 스웨덴의 야당연합을 생각하면 독일의 E1이 CD급이 매우 강력한 경쟁자인데요. 하지만 마지막 요구 조건, 기술 이전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왜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 기술을 이전해줘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해군의 사정을 알고 보면 왜 그들이 기술 이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1980년대 소련으로부터 킬로그 판척을 도입했고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코벤급 내척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이중 노후화로 정상 작동하는 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2030년대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그때까지 폴란드 잠수함 부대를 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선박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현지 조선 업체와 협력해 MRO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최대 30에서 40년은 운용하는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운용 능력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제안을 확정한 곳은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도산 안창호급의 성능을 미리 파악하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나 군사 전문 매체들도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기업 중에 한 곳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선정될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끼리 출혈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결성해 연합해서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잠수함 개발과 건조에서 HD 현대중공업에 비해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구태여 컨소시엄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사업 수주를 위해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두고 경기를 벌이는 격이니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표류하던 KF-21 보람의 초도 물량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결론만 똑 떼놓고 얘기하면 40대 양산 유지, 다만 20+20으로 생산하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방식인데요. 예산 배정 문제로 기존 물량의 반토막인 20대를 먼저 양산하고 개발 상황을 봐서 20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40대 유지지 사실상 조삼모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심지어 KF-21 20+20 양산하는 조삼모사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양산이 결국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선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기존 40대로 승인했지만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한국국방연구원 통칭 KIDAE 양산 물량 20대 축소 제언으로 예산이 본래 계획의 절반만 배정된 탓입니다. 결국 KF-21은 2024년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양산하는데 필요한 예산 4조 원을 우선 배정받고 이후 개발 상황에 따라 추가로 20대 양산에 필요한 4조 원을 받는 일명 20+20 방식으로 초도 물량 생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더구나 애당초 KIDA는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에 돌입한다는 이유를 들며 공대지 무장 분리 시험 등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초도 물량 절반 축소를 제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KF-21을 믿을 수 없다고 낙인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군과 방산업계 등은 물론 여론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자 그나마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에 한해 2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포함했는데요. 사실상 조삼모사만도 못한 결과입니다. 말이 20대 추가 생산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산 단가인데요. 초도 물량이 만토막 나면서 KF-21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생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감산하면 KF-21의 생산 단가는 대당 700억에서 800억 원 수준에서 1영억 원 초중반까지 훌쩍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출길도 막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일례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F-35가 한 대당 980억 원가량입니다. 당연히 이는 프로그램 코스트를 제외한 미 공군 도입 물량에 한정된 극단적인 가격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가격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KF-21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FA-50이 닦아놓은 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1영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FA-52 우수한 전투기라 하더라도 굳이 KF-21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개발 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KF-21은 초도 개발비 전체를 따져도 고작 8조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이 2배에 가까운 개발 비용을 1년마다 소모 중인 F-35와 비교하면 정말 알뜰살뜰 총력을 다한 건데요. 그럼에도 KF-21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고작 10년 만에 시제기를 공개했고 바로 또 1년 만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올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조기 양산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공군 역시 일정을 앞당겨 2028년까지 KF-21 초도 물량 40대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노후한 F-4, F-5를 전력 공백 없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KIDA의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계약 물량 축소를 이유로 납품 가격을 높게 부르면 생산 가격이 뛰어오를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 국방부도 첫 양산 물량이 40대가 아닌 20대로 축소되면 소량 생산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장비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리고 생산 공백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2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인 8조 원은 당연하고 1차 20대를 양산하기 위한 4조 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칫하면 반토막 난 20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KF-21 첫 물량을 2024년에 20대를 만들어 놓고 성능 검증 이후 2025년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처사라면서 그동안 최초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다 보니 쌍발, 단발 논쟁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제는 물량 때문에 또 전력화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KIDA는 아주 비겁한 술법으로 KF-21 양산 물량에 대한 논쟁조차 시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조급하게 일정을 짜다 보니 대응조차 못해보고 예산안이 절반만 반영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KIDA가 의도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늦게 밝힌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지도록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단순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KF-21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아예 대놓고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KIDA가 내세운 양산 물량 축소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개발 진행에 문제가 많고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KF-21은 블록원조차 완료될지 의심이 갈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봤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시제기인 지금 상태로도 실탄을 탑재하면 당장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은 이미 기총부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시험탄을 분리하는 무장 분리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공대공 무장 확보가 중점인 KF-21 블록원 완료가 의심된다는 KIDA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KIDA 자체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 발언권이 너무 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지만 대한민국에는 비슷한 이름의 군사 개통 연구소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로 1970년 출범한 방위사업청 소속의 연구기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물자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이 완수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항공기의 경우 KT-1과 T-50 골든이글, 탐색 개발 등을 진행했고 전자전 장비인 ECM-POD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상의 큰 그림은 ADD가 그리고 세부 설계와 생산은 사업 실패 위험 부담이 덜한 군수업체들이 담당하는 시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KT-1은 ADD에서 초기 개발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세부 설계와 제작은 후에 카이로 통합된 대우항공에서 담당했었고 K2 소총의 개발 또한 실질적인 설계와 제작은 대우정밀에서 담당했습니다. 반대로 KIDA는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의 약칭입니다. 애초 목적 자체는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과 인력 및 자원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지난 1979년에 ADD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도 두 기관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곧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 및 자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가 기묘해짐에 따라 KIDA는 국방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라서 KIDA는 국방부 소속으로 안보 전략을 짜는 연구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종의 정부 출연 군사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당초 목적상의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업의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연구로 비화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사업을 막고 보는 딴지거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KIDA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KIDA가 주장하는 KF-21의 기술적 미성숙 역시 블록2로 예정된 사안, 즉 공대지 무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죠. KF-21 블록1은 시제기인 블록0의 엄격한 시험 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한 후에 2026년부터는 공식적인 체계 개발의 완료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블록1은 노후화가 한계에 다다른 F5와 KF-5의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은 반매립식으로 장착되는데요. 블록1의 기체 양산 계획 규모는 대한민국 1차 도입분 40기와 인도네시아 도입분 50기를 포함해서 모두 90대입니다. 그리고 KF-21 블록2는 2차 도입분 80대를 의미하며 비로소 공대지 무장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AESA 레이더 업데이트로 대공대지 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이 순항한다면 2029년 양산이 목표인데요. 일반적인 전투기 개발에서처럼 공대공 전투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공대지 전투 능력 개발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아주 평범한 개발 플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KIDA는 지금 당장 공대지 타격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KF-21의 성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KIDA는 이미 몇 달 전에 발표된 무기체계 로드맵을 뒤엎고 무리하게 공대지 미사일 시험 스케줄을 앞당겨 넣어 조건을 내밀었는데요. 항공폭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지상공격 무기는 억지로라도 2024년에 통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밀 유도 폭탄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를 두고 기술 수준 부족을 운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시험을 통해 극복해 나갈 일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니 양산 물량을 줄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우리 기술진은 이미 국산 공대지 무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천룡만 해도 2030년대에 보라매에 장착 예정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최고속도 마하 1 이상, 최대 사거리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위력과 스탠드오프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극초음속 비행체인 하이코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2024년 이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시험발사를 앞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 KF-21의 양산이 축소된다면 공대지 무장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KIDA가 그토록 주창하는 KF-21의 공대지 능력이 위태로워진 셈입니다. 게다가 KIDA의 주장대로 20+20 양산을 진행하면 본격적인 멀티롤 사양인 블록2 단가가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옵션 20대마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두통이 밀려오는데요. 그나마 아직은 최종 재가가 남았다는 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지금부터 20+20에 대한 역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불면 선빵 한 대 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선빵인데요. 좀 더 전략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킬체인입니다. 간단히 공세적 방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때려서 막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 위치는 극비일 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군사정찰위성이 필수적인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우주정찰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의 사이오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킬체인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산 사이오 위성은 발사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 해상도라고 평가받았는데요. 우리 군은 2014년부터 무려 10년간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이오 위성 획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장 사업의 이름부터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통칭 사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2호적에선 IR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의미하는 사이오일 정도인데요. 지난 12월 2일 발사된 군사 정찰 위성은 이중 2호를 담당하는 2호 IR 위성이었습니다. 현재는 지상과의 통신 점검 등 시험 운용을 거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정찰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호 위성은 광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의 표면을 관측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시광선과 적외선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리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찰 위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눈이나 카메라를 떠올리시면 편한데요. 고성능의 광학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에는 적외선으로, 주간에는 광학카메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주야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용하는 직접 관찰 방식이다 보니 해상도는 높아도 날씨에 따라 감시 영역의 제약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싸위성입니다. 싸위성은 일종의 레이더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전자파를 목표물에 투사하고 이때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합성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면밀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싸위성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이더파의 길이에 따라 X밴드, C밴드, L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고해상도 이미지부터 저해상도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EOIR 위성과 조합하면 광학, 적외선, 전파 범위까지 전 영역에서 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군은 4.25 위성의 해상도가 30cm급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행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만리경원호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가량 정밀한 수준인데요. 북한 VIP 차량의 김정은이 탑승 여부까지 확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간 2025년까지 총 5기의 4.25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그럼 2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는 초소형 싸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극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초소형 싸위성은 국내 기술로 본체와 탑재체를 일체화함으로써 기존 중대형 위성 대비 크기와 부피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덕에 압도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발사체 하나에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형화 경량화 되었음에도 국산 초소형 싸위성은 해상도 1M를 달성했습니다. 고도 510km 동급 싸위성 중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인데요.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빔을 움직이는 전자빔 조향 방식을 채택하여 위성 동체 전체를 움직여야 하는 기존 기계식 방식 대비 영상 촬영 수량을 월등히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 긴급 임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군은 독자 정찰 위성 없이 대북 정보를 오로지 미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위성 정보를 미국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4.25 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고 소형 군집 위성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이제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북한 전략 시설에 대한 상시 밀착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군사 정찰 위성이 대한민국 킬체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 발사 지원 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 체계이며 이를 통해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고 킬체인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킬체인 개념이 제안된 건 1991년 걸프 전쟁으로 당시 미국은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표적화 과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킬체인이 처음부터 효과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걸프전 당시 미 공군의 5200소티당 파괴한 스커드 미사일은 기껏해야 두세 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과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디코이였기 때문인데요. 걸프 전쟁에서 킬체인의 역할은 잦은 전투기 출격으로 이라크 미사일군의 움직임을 묶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걸프 전쟁을 통해 킬체인 개념의 수정 필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탐지, 식별, 추적, 무장선정, 교전, 평가로 이어지는 전투 체계를 구체화했고 최대 30분, 적정 15분, 최소 10분이라는 킬체인의 명제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필요에 따라 지구상 어느 곳이든 10분 이내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정찰 자선,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은 전통적인 정찰기와 달리 꾸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지리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 전역 단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싸이오IR 조합은 지상, 해상, 공중의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며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찰 위성은 대기권 밖에서 작동하므로 날씨 조건이나 기후 등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장점 중 하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정찰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성 격추 기술 역시 발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중국만 봐도 지난 2월 원창 우주기지에서 22기의 위성을 탑재한 창정 8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497기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2018년 250기에서 고작 4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어난 건데요.
게다가 미 국방정보국 DIA는 중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양뿐만 아니라 질도 위협적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경우 국가와 민간인 각자의 영역에서 우주 개발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기관인 카식 주도로 발사체, 위성, 발사장부터 데이터 교신 시설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일원화된 만큼 개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지린원 시리즈는 75cm 크기의 해상도로 지구전 지역을 13에서 15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의 군사정찰 위성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뿐만 아니라 군사정찰 위성 확보 경쟁과 동시에 척성국의 군사정찰 위성을 파괴할 방법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 방식은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위성 파괴 방법인데요. 미국의 경우 SM-3를 이용해 적성국의 정찰 위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형 SM-3 블록 2A 모델은 최대 요격 고도만 1200에서 15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적궤도가 주 활동 무대인 군사 정찰 위성은 충분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 관찰이 주목적인 군사 정찰 위성은 250에서 2000km의 적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 2008년 고장난 자국의 첩보 위성을 격추하는데 SM-3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위성과 SM-3의 상대 속도는 무려 마하 30에 달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당장 확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위성 요격 무기 시험에 성공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단 4개국 뿐인데요. 중국은 이미 2007년 895km 상공에 떠있는 자국의 기상 위성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러시아는 2015년 위성 요격 미사일인 누돌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인도는 2019년 자국의 위성 요격 무기 ASAT로 300km 고도의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나라 모두 군사 초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그만큼 인공위성 요격 기술이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물리적 직접 충돌 방식, 다시 말해 하드킬만이 위성을 요격하는 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파괴 방식, 즉 소프트킬 방식이 위성 무력화에는 더욱 효과적인데요. 다시 한번 미국을 예로 들자면 2020년부터 CCS 블록 10.1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16개의 위성 안테나처럼 보이지만 적 지상관제소와의 통신을 교란하여 위성을 무력화합니다. 우주 규모의 전자전 ECM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외교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위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성국으로서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상이 아닌 우주에서 적의 위성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방법까지 이미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 우주군은 다양한 가역비가역적 방법으로 적의 우주 역량 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의 위성 기지국 파괴부터 앞서 말한 전파 방해, 바이러스 등을 모두 총칭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레이저를 이용한 무력화 방법입니다. 아직 레이저 병기가 위성을 직접 파괴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지난 2022년 미국 록히드 마틴은 300kW급 레이저 병기를 미군에 공급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정찰 위성의 카메라나 라디오의 기능 정지를 유도하기엔 충분합니다. 레이저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나 앞선 두 개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데요. 대한민국도 이를 배워야 합니다. 아직 우주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는 곧 우주 영역이 국제적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완전한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국제적인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바로 지금 관련 기술을 선점해야 미래 우주 전쟁 선두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이 항상 후발주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초 425 사업조차 2020년 첫 발사가 목표였지만 예산 당국과 국회의 심의 과정 탓에 이미 3년이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본래 계획이었으면 2023년 5개의 위성을 모두 쏘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요. 더 이상 캐캐묵은 제도가 대한민국 우주 진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입니다.